호치민 한달 살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숙소 관련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 건데, 얘기하기 전에 호치민은 지금 지형적으로 보면 베트남 남부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이공이라고도 불리는 호치민은 호치민 내륙으로 들어가는 사이공강이 있습니다. 사이공강은 이쪽이 봉따오 지역인데, 봉따오 지역에서부터 출발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해상 키로수는 한 64km, 봉따오에서 호치민까지는 한 90몇 km 정도. 그렇기 때문에 호치민에 있을 때 봉따오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상 택시를 이용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갈 때는 버스를 타고 올 때는 배를 타고 호치민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호치민은 일단은 여기가 지금 호치민 공항이네요. 호치민 공항인데, 호치민 공항에서 일단 숙소를 잡고 이동을 한다 그러면은 호치민에서 과연 어디에 숙소를 잡아야 한달 생활하기가 좀 좋을까? 도심도 가까운데, 좀 생활하기 좀 편한 곳. 일단은 호치민 여행을 가면은 사람들이 들리는 벤탄 마켓을 한번 보겠습니다. 벤탄 마켓이 위치한 곳은 지금 보면은 여기가 지금 벤탄 마켓입니다. 벤탄 마켓은 위치가 큰 도로 앞에 있고 옆으로도 이어지는 도로가 좀 있네요. 그리고 벤탄 마켓 가까운 곳에 벤탄 마켓 가까운 곳에 지금 보면 콩비엔이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이 베트남에서는 베트남 한달 살기 할 때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긴 한데, 지금 벤탄 마켓에서 조금 한 블록, 두 블록, 세 블록 가면은 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콩비엔 23, 9월 23이라는 공원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벤탄 마켓 우측에 보면은 타오단 공원이라고 있네요. 그 다음에 34라는 공원이 있고, 이 공원이 왜 중요하냐면, 베트남 호치민은 국의 10도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무척 덥습니다. 그래서 일상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에는 잠을 자면 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상을 시티 라이프로 채운다라는 거는 쉬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공원에서 운동하고 산책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요점일 수 있습니다. 베트남 공원은 또 특이한 점은, 공원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상당히 울창하고 큽니다. 그래서 요점을 얘기하자면, 과연 어디에 숙소를 잡아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 공원인 근처에 걸어서 공원에 갈수 있는 곳에 숙소를 잡으면 아주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벤탄 마켓이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에 공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로터리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숙소로 활용할 만한 호텔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 호텔에서 일정 기간, 뭐 열흘 또는 뭐 보름 여행을 기준으로 해서 장기 투숙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주변에서 숙소를 정해서 공원을 산책하거나 그러면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숙소를 정할 때는 뭐 호텔닷컴이나 아고다에 보면은 지형이 나오는데 요 로터리 벤타마켓 위쪽에 있는 요 로터리 중심으로 해서 숙소를 잡고 공원 산책을 좌우로 하면은 한달 살기가 아주 좋은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참고할 만한 정보입니다. 관련 영상, 공원을 산책하는 관련 영상이나 글을 한번 같이 유튜브에 연계해서 보여줄까 합니다. 이쪽, 요 지역. 조금 더 보자면. 지금 요 로터리 중심으로 해서 요 반경에서 숙소를 잡는 것을 추천을 할 만합니다. 여기서 숙소를 잡으면 일단은 벤탄마켓까지 걸어서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뜨거운 정오에도 좀 걸어서 공원에 가서 쉬거나 산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가서 호치민에서의 한달 살기를 해가면서 좋은 프로그램, 여행 프로그램을 곁들여서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좋은 여행이 될수 있고, 요 근방이 일단은 여행객들이 많이 가는 근방인데, 여행 플러스 호치민의 공원 휴식, 운동, 공원 휴식 등을 좀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를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한달 살기 정보였습니다.